어제 저희 지역은 강수 확률 60%여가지고 제가 비가 오겠다 싶었어요. 오전 내에 그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뜰 생각을 안 해서 비 오겠거니 해서 출근을 하다가 다시 후다다닥 들어와서 창다육이 중에 물을 빗물을 맞히면 좋겠다 싶은 아이들 여기 거실 앞 거리대에 이렇게 드문드문 내놨었어요. 저렇게 개수가 많진 않아요. 요 오른쪽에는 6개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8개 정도예요. 화분들이 좀 크고 수영들이 큰 사이즈여서 거리대에 화분들이 몇개안 나오는데 비를 맞추리라 그 마음으로 꺼내놨는데 그러면서도 또 새가 걱정이 되어서 미끄럼 방지 시트를 드문드문 덮어주고 퇴근했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퇴근이 굉장히 늦었어요. 어제 밤 11시쯤 왔을 때 너무 멀쩡히 잘 있었어요. 날아가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 시트가 가볍게 훌러덩 날아가진 않는구나라는 점이 좋았고 차양의 목적으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방을 시공해주고 여기 바깥에도 차양 목적의 미끄럼 방지 시트를 한번 거리대에 덮어보겠습니다. 물론 새들이 공격해올 때도 보호가 되겠지만 직접적인 건이 창다육이들 베란다에서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창다육들도 화상을 잘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화상으로 여러 개 아프게 했는데 이렇게 차양 목적으로 미끄럼 방지 시트를 이렇게 써도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써보니 그래요. 이 미끄럼 방지 시트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훌러덩훌러덩 하지 않아요. 대충 얼김설김 대충 이렇게 걸쳐놔도 고정된 쪽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만 있어도 그렇게 훌러덩훌러덩 날아가지 않는 특징도 있고요. 이렇게 조각조각을 색깔별로 다 나왔네. 검정도 쓰던 짜투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줬는데 빨래 집게가 10개 들이를 하나 샀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 쓰게 되네요. 이렇게 차양 목적으로도 미끄럼 방지 시트를 거리들 위에 걸치듯이 저렇게 썼을 때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가 저렴해요. 120cm, 1.2m 정도가 1,000원이니까 한두장 정도 사면은 거리대에 어지간히 다 필요할 것 같다, 아니, 다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쓰다가 다른 덮개나 하우스로 덮게 되면 얘는 깔망으로 쓰면 되니까 여러저러한 목적으로 미끄럼 방지 시트 저렴하고 이게 PVC라 비를 맞아도 되고 바깥의 햇볕에 색깔이 발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 재료를 이용해서 거리대 덮개나 창틀 선반에 덮개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아이디어와 쓰고 있는 모양새를 영상 안에서 소개해 봅니다. 아이고, 햇볕 있을 때 다육이들 보는 것도 좋고요. 비가 안 와서 너무 아쉽고요. 결국 들여서 다시 물을 다 새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시공은 영상용으로 해봤고요. 전다 해체해서 지금 다육이 들여서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다육 생활에 응원 드리고요. 오마이 베란다 구독.